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가 세계적인 반도체 거점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이때에 이상일 용인시장,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시에 150년 먹거리를 확보해서 앞으로 향후 용인 지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언론의 보도 내용을 오늘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용인시는 각종 개발 호재가 많이 있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라든지, 국제 물류센터라든지, 또는 용인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 또 용인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반도체 고속도로,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동 남사에 이루어지는 반도체 국가 삼성 산업단지와 그리고 처인구 원산면에 126만 평이 개발되는 SK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중추적인 그러한 어깨에다가 힘을 메고 우리 용인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몇 사람은 또 이상일 용인시장의 홍보맨이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고 어차피 이상일 용인시장이 일을 잘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겠어요? 잘한다면은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칭찬도 해주고 그런 일이 우리 칭찬해주는 그러한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이상일 용인시장이 150년 먹거리 확보를 해서 향후 용인 지도가 달라질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서 무려 482조를 유치를 하고 기초단체장 역대급 투자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둔 게 바로 여기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용인시장을 우리가 칭찬만 할 것은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용인시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청 집무실에서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종전에는 300조였습니다만은 360조로 확조를 하고 시스템 반도체 국가 3단 추진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용인시 지도가 바뀌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215만 평이 아니라 이제 226만 평이 개발되는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바로 위에가 용인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덕성 산업단지가 있고 이 위에 빨간 선은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여기 분홍색은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홍색 나와 있는 요것은 이제 경강선 연장의 철도와 그리고 45번 국도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애초에 삼성전자가 구상했던 곳은 처인구 이동 남사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삼성전자가 동의를 해줬고 용산 대통령실 또 정부 등과도 기밀작전과도 같은 그러한 협의에 나서서 일사천리로 매듭지었다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저런 이제 반도체 팹이라고 하는 공장이 이렇게 웅장하게 건설되는 현장. 여기는 지금 삼성의 고덕 삼성 반도체의 사진인데 이동 남산은 여섯 개의 이런 팹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은 네 개의 이런 팹 공장이 들어서는 그래서 처인구 원산면은 지금 작년과 금년 말까지 그러한 126만 평의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에 되면은 첫 번째 펩 공장 건설이 되면은 엄청난 인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의 언급처럼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용인에는 무려 482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투자 계획이 쏟아졌다는 겁니다. 용인시의 1년 예산이 3조 2천억 원에 비하면 150년의 먹거리를 이상일 용인시장이 확보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시를 적극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 땅, 안성 땅 스페셜 특강을 마련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처 용인 안성 토지 투자에 대해서 좋은 땅 찾는 방법과 그리고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강 일자는 2월 24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의 장소는 강남역 1번 출구에서 교재비는 자, 땅 교재 요걸 씁니다. 저의 저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를 증정을 해드리면서 교재비가 5만원이고요.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수억 원 가치의 버금가는 이 강의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땅 투자를 하고 싶은데 땅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든지 용인 안성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서 실전 사례를 통해서 땅 투자 비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10-5477-2808로 저희 연구소 문을 두들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예약 신청은 필수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이 특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그런 참여가 있으시기를 기원을 하면서 자, 삼성전자는 무려 360조 원을 들여서 이동 남사읍에 226만 평, 이제 215만 평이 아니라 226만 평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주자 택지를 포함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애초에 구상했던 반도체 생산 라인 펩도 5개에서 6개로 늘렸다는 겁니다. 이 5개가 6개로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는 150여 개의 소재 부품 장비가 들어서면서 또 이쪽에는 69만 평의 반도체 배후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는 122조 원을 투자해서 원산면에 126만 평 부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합니다. 2025년 3월에 첫 번째 반도체 공장인 1기 펩 공장을 착공하겠다고 하면서 이 시장과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공사 장비와 인력 등도 용인 지역 내에서 조달하기로 해서 지역 경제에도 온기가 퍼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조성 사업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사진으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치는 용인시 원산면 중릉리 고당리 독성리고요. 126만 평에 투자 비용이 122조라는 겁니다. 지도의 표시도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이 주변 지역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풀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투자에 관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삼성 SK의 투자로 이동 남사읍에 150개, 원산면에 50여개에 이르는 소재 부품 장비, 일명 소부장이라고 하는 펩리스 설계 기업들이 따라서 입주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하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더불어서 이런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며 집무실에 걸어둔 용인시 지도 앞에서 알파벳 L자를 손으로 직접 그려보기도 하면서 자, 이게 바로 L자형 반도체 벨트가 되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오고 있고 자, 여기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기흥의 삼성 캠퍼스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그리고 여기가 바로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들은 L자형 반도체 벨트와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이것은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의 L자형 반도체 벨트와 더불어서 이러한 반도체 고속도로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투자의 맥을 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L자형 반도체 생태계를 목전에 뒀다는 바로 자신감인데, 이 공약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3단과 원산면 용인반도체 크루스터, 기흥구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 등을 L자형으로 있는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이상일 용인시장의 의지를 담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반도체 고속도로입니다. 신갈에서 출발을 해서 이쪽에 나와 있는 그 용인 쪽을 거쳐서 여기 이동남사를 거쳐서 여기가 바로 그 원삼 SK에서 반도체, 그리고 백암 쪽을 거쳐서 중부고속도로의 일죽 IC로 가는 이 반도체 고속도로는 앞으로 용인의 발전에 동서의 발전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반도체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일 용인시장은 반도체 벨트를 연결할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방안이 1안과 2안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은 1안이고 2안이 화성 양감에서 용인 남사 원삼 안성 일적 45km 구간에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계획인데, 용인시의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에 민간 투자 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이르면은 이번 7월달 정도 나오는데, 아마 이번에 2024년 4월 10일에 있는 총선에서 많은 얘기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철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이 공들이는 반도체 철도망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상일 용인시장과 경기도 광주시장이 이렇게 MOU를 체결하면서 여기 경기도 광주역에서 경강선을 이쪽으로 에버랜드 쪽으로 해서 이쪽에 송담대역 쪽으로 해서 이동남사로 해서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동탄에서 출발하는 수도권 내륙철도하고도 연결짓는 이러한 경전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교 여주를 오가는 경강선을 경기 광주역에서 분기해서 용인 처인구까지 37.9km를 연장하는 경강선 연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그 6일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신청서를 냈고요. 용인시와 경기 광주시가 공동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노선의 비용은 그 대비 편익 0.92로 나와서 그만큼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L자형 반도체 생태계를 반도체 고속도로가 떠받들고 반도체 철도로 연결하면 그야말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용인 르네상스가 드디어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용인 시민과 함께 용인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용인 시민과 함께 그 꿈을 꾸는 그런 꾸는 꿈이 현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상일 용인시장은 다부진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또는 안성시 토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010-5477-2808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이상일 용인시장이 용인시는 이제 살아서도 용인이고 죽어서도 용인이다. 생거 용인, 사후 용인을 꿈꾸는 이상일 용인시장이 150년 먹거리를 반도체 산업으로 먹거리를 확보를 해서 향후 용인 지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추리고 추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 동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용인시 토지 특강에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용인시 토지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바로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임을 확신을 하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